전문가들은 코로나 백신 이외에 접종한 사람들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증홍 후칸 박사는 코로나 백신 이외에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상 생활로 돌아가 생산, 비즈니스 및 여행에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5일 말까지 전국적으로 21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받았으며 그중 거의 1800만 명이 첫 번째 접종을 받았다. 베트남은 인구의 70%, 18세 이상을 예방하고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향한 로드맵에 있다. 호치민시는 610만 명, 88%으로 국가에서 가장 높은 주사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노이는 300만 명, 53%에게 주사를 맞았다. 빈즈엄은 100만 명, 58%에게 주사했다. 이들은 대도시이거나 많은 산업지대가 밀집되어 있으며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전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 전 신경과장, 호치민 시 한번 아동병원, 트롱 후칸 의사는 당국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새로운 정상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고려해야 할네 개의 그룹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회복했다. 두 개의 백신을 접종한 사람, 14일 이상 한 회분 접종한 사람, 젊은 가족들이다. 이미 회복한 사람은 다시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두 회분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감염될 때 가벼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젊은 가정도 감염되면 가벼운 증상이 있고 중증 전염이 적다. 한 씨는 인구의 70% 이상이 예방 접종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새로운 공공 면역 획득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은 경제 발전, 생산 회복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보건부 예방보건국 전임 국장인 은웬 히응아 부교수는 2차 접종 완료자가 사업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바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역 외의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건부 공공의료긴급센터 고급 고문인 쩐다푸 부교수는 공동체에 대한 방역 효과를 얻기 위해 최소 70%의 인구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쩐다푸 부교수는 현재 전국의 예방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고 개인보호 면역만 얻을 뿐이고 집단 면역이 아직 되지 않는다. 접종되지 않은 사람이 접종했으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에서 감염되고 사망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철저히 계산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